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맵을 밝히고 여기 어디야? 이쇼다 구매사당까지 진행했고요. 막 옷감 가서 끝낸다는 거를 또 망각하고 진행을 안 했네요. 저기 보물 상자가 있는데 스루패스는 안 되고 트레 루프는 안 되죠. 나무인 것 같은데 타나요? 안 타네요. 불을 지펴서 페러세일을 타면 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전화 오기어 선풍기에 있어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그럴 가치를 못 느껴서. 그나저나 어딨지? 이번 짝에 추가된 뭐라고 해야 돼? 나무 몬스터. 아무래도 바구가는 여기 길 쪽에 있을 테니까 로그인 하는데 어딨지? 지난번에 할때 이쪽에 연기가 올라와서 마구간이다 이러고 왔던 것 같은데 연기가 안 보이네요. 왜지? 또 착각한 건가? 신기하네. 이런. 오, 여기 우물이 있네요. 이번 짝은 우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좋아, 좋아가 있네. 폭탄 보스 갖고 이거 되고. 가까이 가면은 얘네들은 이 비를 걸려서 이렇게 노출하는데, 속성 가진 애들은 공격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노멀 애들은 잡기가 편합니다. 병사의 말, 오, 좋은 거 나왔네요. 버려. 하지만 후진 거 계속 쓰죠. 가시문봉 부러졌네요. 장봉 달린 창. 이런 이상한 무기도 만들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또 걸리고 맞는 거죠. 봉이 먼저 부러졌네요. 폭탄 꽂은 것 같아요. 네, 놓쳤어요. 자, 좋아, 좋아, 위둘렀고. 어딨지? 루미가니지 뭐였지? 그 개구리같이 생긴 애를 찾으러 왔는데 없네요. 원기메뚜기. 지금 스태미너가 한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기 포션 만들려면 필요하죠. 아, 참, 여기 동굴이 아니구나. 우물에 당연히 그 뭐야, 마이오미.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거 없습니다.
마요이 이쪽의 길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얘네들은 뭐 더 약해졌어요. 근데 나타날 때마다 짜증이 나기 때문에 돌아가는 느낌인데. 어 그치 돌아가지. 분명히 지난번 여기 갈 때 어 저기 있다 마우간 연기가 여기 나고 있는데 어디지? 이것저것도 여기 수레라고 해야 되나? 어 여기는 고무 상자가 있네요. 수레 조사하면은 예전에도 그 호박 같은 걸 주긴 했는데 고무 상자가 있는 건 좀 처음 보네요. 그래서 어디 있어? 연기를 봤는데. 신기하네. 앞에 히녹스 아 저기 있네요. 저기 히녹스는 뭐 지금 잡다가 무기가 먼저 박살났구나. 그냥 지나쳐서 지나갈 거고요. 여기서 농작을 좀 하셨나봐요. 네, 이런 건 그냥 깨져. 그 다음에 여기는 음식 표시로 해놓으면 되겠고 트레로프 어, 나왔고 옆에 히녹스가 깨어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무시하고 그냥 가주죠. 야숨은 전투가 많아지면 몹들도 좀 세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는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랑 상관없이 그냥 빨간 애들도 계속 나오고 오 따끈따끈 1초 자 동굴 들어왔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이고 웃겼다.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게요. 활력 개구리 고고 개구리 이거는 끌고 올 수 있죠. 확실히 자석으로 만드던 게 되니까 좀 편리한 것 같긴 해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물이 약점이라서 오래 들어가면 죽습니다. 약점이라기보다는 수영을 못해서 죽는 설정인 것 같아요. 뭐 이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이 안에 길이 있나 본데.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클라이밍 장비. 타야 되는데. 네. 매우 좋은 장비를 초반에 주네요. 옷을 계속 안 입고 있었는데 미끄러우니까 그냥. 오, 됐다. 개구리가 또 나타났구나. 위에 있어요. 됐다. 바위도 잡았고. 왔습니다. 여기 굴로 떨어지면은 아까 거긴가 봐요. 여기도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들렀다 갈까요? 카카리코 마을에서 활동하시던 인파가 여기 계시네요. 메인 퀘스트인데 크게 달라질 건 없어서. 저번에 할 때는 태우는 동작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굳이 횃불 안 들고 다녔었거든요. 여기 불 붙일 게 있구나. 기구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죠? 이걸로 안 되나? 기구를 먼저 보냈더니 또 이렇게 되네요. 신선한데. 알아서 좀 타지.
자, 말을 걸어서 열기구 타라고 한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나 봐요. 왜 대화를 안 받니? 괜히 한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일단 처음 거니까 해보죠. 보면은 여기 눈물 표시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사탕을 먼저 찍고 그랬나? 여깄네요. 이게 용의 눈물입니다. 영상 보고 할게요. 驚かせてしまったようね。ごめんなさい。私はソニアと申します。そなた名は何と？私はハイラル国王ロームが娘セルダ。これはいいなことを。ハイラルは我らが起こした国、私以外に王はおらぬはずだが。お二人が起こした、あなたが王？うん、我が名はラウル、この国の王だ。ラウル王とソニア王妃？まさか。자, 인파의 자상화 끝났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모아서 한 번에 다 따로따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해버렸네요. 용의 눈물 챌린지는 천천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사당을 가서 워프를 찍고 마구간에
가도록 할게요. 시나카와카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부유하는 것. 열기구가 있는 거 보면 열기구로 띄우라는 얘긴데 오른쪽에 예시를 보여주네요. 딱 봐도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배드 하나 붙이고 가운데다 놓고 그냥 올라올 때는 뭔가 애매한데 하죠. 위치가 둘 다 켜졌다. 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여기고 저 위로 올라갔고 올라갈 수 있네. 자, 올라는 왔는데 뭐가 있는 거야? 없는데? 일단 저기 스위치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눌러주겠죠? 여기는 밑에가 엄청 깊네요. 구슬이 있고 저기 오른쪽에 구슬 놓는 데가 있어요. 작은 구슬도 있어 보이는데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일까요? 뭐 지나가나? 뭐 올리면 되는데
끝이 날 것 같은데. 어, 이쪽에 큰 곳을. 아까처럼 하려면은 작은 곳으로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여기다 그냥 붙이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안 올라가네요. 안 되니? 무거운가 봐요. 많이. 뜨겠죠. 하고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어요. 아이고, 작은 거 아래로 떨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또 오자 뭐. 어, 작은 곳으로 어디 갔어? 됐다. 떨어뜨렸으면 됐고. 보물상자 쪽 문 열렸고요. 이제 사당 진입 문 열리겠죠. 걸리긴 하니까 동 조금 하고 사당 깨고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일단 사당을 안깰 수는 없으니까 뭐안깰 수도 있긴 한데 지난 김에 해놔야 나중에 편할 테니까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신마리타의 마법관 지지난번부터 간다고 했는데 드디어 도착했네요. 말의 등록 잡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야숨이랑 같은 세계관이라서 전에 잡아놓은 말이 있거든요. 일단 말을 등록해보면 확실해질 테니까 주변을 둘러보는데 말이 안 보여요, 지금. 저기 있다. 일단 말까지 얻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메인인파에 뭐였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사당도 깨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스태미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은 못 잡고 그냥 좀 떨어지는 말로. 로데오도 하는 말이라니. 말의 등록 루피가 한 푼도 없어요. 얘는 쓰다가 놓아줄 애니까 첫 번째로 잡았으니까 일로 해주죠. 쓰고 있는 계정이 닌텐도 어카운트 연동이 안 되는 계정인데 그래서 안 넘어오나 보네요. 지금 녹화하려고 따로 만든 계정이라 원래는 거대마를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복선이. 어쩔 수 없네요. 거대마도 새로 잡고 좀 쓸데없이 닌텐도 어카운트 꼭 연동을 크게 해놔가지고 뭐 그거야 뭐 계정을 이메일 하나 만들고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옆에 지금 키스가 몇 마리가 오는 거야? 때려잡아주죠.
몬스터 소재가 어차피 포션 만들려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살에 다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로그도 있네요. 마쿠린이었나? 보쿠린이요, 보쿠린. 나무는 배워야 제맛. 되면 장작비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또 맞아버렸네. 세트 없이 두 대나 맞았어요? 지금 도마뱀이 나왔었는데 강제로 이벤트로 넘어갔네요. 8개나 있으니까 일단 무기주머니. 아이고, 처음에는 좀 봐도 되는데 한 번만 할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보죠. 보쿠린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원래 목표하던 데는 6위니까 가긴 하는데 동굴 위치만 맵에 찍고 가죠. 지금 맵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활성화되면은 지도 위치에 찍힐 테니까. 일단 계속 깜빡거리니까 체력 좀 채워주고요. 또 고장 난 거 아닌가? 고장 난 거는 또 수리를 해야 돼서. 애매하구나.
한자를 이어붙여서 받침대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에 뜨는 것부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붓기 저렇게 맞았다. 일단은 스르로 쓰였나? 틀의 루프 되면 그거 쓰고요. 어, 됐다. 삽질하고 있었네. 자, 위에 도착했고요. 라브라산 조망대. 맵만 찍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뭐 스킵해도 되겠죠? 여기는 스킵이 안 돼서 지도를 그릴 수 있다니 참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자, 또 주위를 둘러보면서 오프할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딱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조망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멀어서 다가갈 수가 없는데 지금 맵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가까워요. 스태프 일단 삭제하고 일단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못 갈려나?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러세이 타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여기는 지금 못 올라가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왔고요. 요정 있다. 요정 잡고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세 마리나 있네요.
안 내려오니 골렘이랑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요정만 잡고 끝낼게요. 하나씩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편당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